Got your love or something. Yeah. 끝이 같은 건 없어. You can. We can keep it, keep it going. 헤매 안 하고. 헤매 안 하고 무대 서기. 잠옷 입고 무대 서기. 어느 쪽으로 할까요? 야, 이거는. 근데 평산 씨 애도 잘 생겼으니까. 진심으로? 응. 근데 머리 안 하면 아마 안 될 거야. 잠옷 입고 무대 서기. 진짜? 예쁘게 입으면 되지. 입으면 아, 되잖아. 잠옷을 예쁘게 입고. 어, 맞아, 맞아, 맞아. 헤매는 안 하면. 그러면 저도. 근데 평소에도 잘 생겼는데. Thank you. 여기 숙소에서 내가 맡고 있는 역할. 없습니다. 없습니다. 형들에게 피해를 주는 역할. 뭐 근데 밥 먹고 나서 설 거지 하거나 그런 건 해요. 그러네. 그런 건 하거나 하는데. 아재개가 아, 하거나 재밌는 거 하는 거는 유기가 주로 하는 것 같아요. 재밌어 내 아재개. 재밌어 재밌어. 항상 분위기가. 안 웃는데. 그 안 웃는 뭔가 분위기가 재밌어. 아 내 네. 아재개가 재밌는 게 아니라 그 분위기가 재밌다고. 맞아요. 아 감사합니다.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보자. 유형 평소에 뭐 끼고 자? 잘 때. 수면 안 되려 수면. 그거 수면 안 돼. 그건 수면 안 돼. 이런 느낌으로. 맞아요. 이런 네. 분위기가 네. 좋더라고. 오늘 제일 귀여운 멤버. 오늘 제일 귀여운 멤버. 누굴까? 한번 생각해보자. 응, 생각해보자. 근데 답은 하나예요. 잠시만요. 그렇게 귀엽지는 않아, 오늘. 좀 멋있어, 오늘. 아, 고마워, 고마워, 응. 고마워. 하나, 둘, 셋! 유키! 너가 제일 귀여워, 역시. 오늘 제일 멋있는 멤버. 하나, 둘, 셋! 유! 야, 감사합니다. 저도 귀여운 거는 저도요. 같이 해야지. 같이? 응, 해야지. 하나, 둘, 셋! 왜? 죄송합니다. 배신이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멋있었어? 아까? 어 멋있었어. 괜찮았어? 오케이 오케이. 바다 쓰기 미션. 틀린 사람은 엉덩이로 이름 쓰기. 대결이다 대결. 커닝 안돼요? 네. 커닝. 네, 커닝. 아. 아 이거는 뭐. 아. 어? 오케이. 다시 한 번은 안 돼요. 틀린 것 같아. 나도 조금 불안하긴 하다. 이번 좀 불안해. 나 다 불안해. 하나, 둘, 셋! 아, 찌개! 맞다, 이쪽이다. 맞춤법 검사하기. 아, 검사? 감사하기. 감사합니다. 불이 아, 빨개져요. 근데 뭐야? 물인지 뭘인지 모르겠어. 나 뿌리 뿌리 빨개져. 샌디. 좀 더 공부해야 되나? 오케이. 오케이 됐어. 잘 그렸다. 잘 그렸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야 왔습니다. 자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응 먼저. 아닌데. 왜? 오 아니 아니. 빨리 빨리 빨리. 미안 미안 미안. 갑자기 생긴 휴일 멤버들과 놀러 간다면. 오 어디 가고 싶어? 나는 토모야랑 같이 가면 어디나 괜찮아. 난 수빈도. 네? 나는 괜찮아. 저는 찜질방 나쁘지 않죠. 다 같이. 네. 찜질방 좋다. 땀도 흘리고 기도 배울 수 있습니다. 맞아요. 최근에 알게 된 옆 멤버의 습관. 한 번 더 뽑을래? 아니 아니 아니야. 아, 좋은 습관일 수 있고 안 좋은 습관일 수 있는데 토모야는 지금도 답쳤노라는 그 습관이 있어요. 그 옷을
어? 이쪽이 좋아, 이쪽이 좋아, 어느 쪽이 좋아? 아, 미 좋은 것 같아. 알았어 하고 결국에 1 입고 있어. 포모야스럽고 나는 좋아. 어, 나도 좋아해. 에? 왜? 오늘 제일 잘생긴 멤버 돈 씨의 말하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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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포모야는 천노라는 그 습관 있어요. 항상 제일 잘생긴 사람 말고 오늘. 하나 둘 셋. 나 포모야. 고마워. 이렇게 할 것 같다고 생각했어. 잘생겼어 근데. 고마워. 어. 라고 하면 기뻐할 것 같아서. 기뻐요 너무. 끝까. 엉덩이 밀치기 게임입니다. 이거 진 사람은 이거. 벌칙. 싸해보자. 오케이. 힘 됐어? 어 됐어. 잠시만 나는 아직 준비 안 됐어. 힘 줘야 돼. 힘 주지 마. 가볼까? 오케이. 하나 둘 셋. 자. 토마 약간 해야 되는 거지. 토마 벌칙. 어, 잠시만. 네? 벌칙은 우리가 정할게. 어. 토마. 너네 뭐야? 토마야 졌습니다. 너네 뭐야? 토마야 조금 시켜드릴게. 응. 너 뭐야? 그러면 하나 둘 셋으로 말할 거야. 하나 둘 셋. 아직 개그. 왜 시켜 나한테 계속. 아직 개그 해야지. 어떻게 할까? 잠깐만 근데 한번 아직 개그 보여줘. 그래 그래 그래. 어. 예시를 보여줘야 맞아, 맞아. 나도. 맞아 맞아 맞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예시를 보여주자. 맞아. 아, 그러면 하루 나중에 앞으로 어떤 스타가 되고 싶어? 월드스타. 월드스타? 응. 근데 나는? 몬스터. 가자. 진짜 재미없다. 응. 얘, 그냥 편집. 얘 진짜 편집하세요. 네. 어. 근데 항상 집에서 그 유키한테 가르치는 사람은 맞아. 그 토모예요. 사실은 거의 다 그 토모예가 생각했던 거. 자 부담스러워. 진짜 부담스러워 지금. 자 해볼게요. 아. 자, 이걸 썼네. 자 다음 네 다음 뽑을게요. 어, 가겠습니다. 응, 눈알. 미안, 오늘 잘생겼진 않았어. 오늘. 아, 미안. 응, 갑자기 못생겨졌어. 알겠어. 노란색. 최근에 알게 된 한국어. 아, 근데 있어, 있어. 뭐? 세이타 사랑해. 아니. 세이타 좋아해. 아니. 세이타 항상 고마워. 아니 그게 아니라 단어야 단어. 단어? 응. 저는 최근에 입덕이라는 단어를 알겠습니다. 어떤 뜻인가요? 팬이 된다. 아 그러면 한번 설명. 무슨 설명? 나의 입덕. 혹시 휴이님 휴이만에 있는 입덕 포인트 무엇인가요? 네. 제 입덕 포인트는 누구나 웃게 되는 미소입니다. 한번 미소를 보여주세요. 아이고 귀엽네요. 아이고 내가 봐도 같이 웃게 되는 예쁜 미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 이거 어렸을 때 열릴 수 없었어. 왜? 힘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지금 기분을 오, 노, 주 해본다면 오, 노, 주, 오, 노. 아 오늘 노래 추천. 오늘 노래 추천. 지금 기분으로. 지금 기분. 응. 지금 나의 바이브가 라이드 하고 있어. 아 그래? 그럼 그 노래 추천. 응, 노래 추천. 라이드 바이브. 좋아요. 라이드 바이브 들어보세요. 라이드 바이브 들어보세요. 띄어쓰기 챌린지. 오다 주웠다. 오다 주웠다. 주웠다. 보여줘 귀. 할게. 응. 오다 주웠다. 왜? 할 수 있잖아. 됐다. 응? 오다 주웠다. 오 고마워. 이거 시크한 거, 시크한 거. 이거 시크한 거지? 시크한 거. 그 다음에 나는 기다리고 있어. 오케이. 오, 다 좋았다. 아, 웃어야지. 여러분 귀엽죠? 우리 휴이 귀엽죠? 성공했습니다. 우리 휴이 성공했습니다. 오, 다 좋았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선배님 곡. 안무 보여주기. 안무 보여주기. 제가 스키즈 선배님 중에 그 좋아하는 곡이 있거든요. 그 곡이 안무가 없어요. 그 에? 잘하고 있어라는 곡인데. 근데 안무가 있는 곡을 좋아하는 곡을 걸자면 저는 KISS 143 좋아해요. 143 Y2Y getting attracted 자석하지 그녀가 I can't explain this action 이거밖에 143
네. 오. 143가 I love you 잖아요. 그래서 좋아요. I love you. 뽑아주세요. 오케이. 가겠습니다. 오. 띄어쓰기 챌린지. 깎아 달라고요. 깎아 달라고요. 이게 뭐지? 아, 깎아 달라고. 아, 깎아. 이걸. 아, 네, 알겠습니다. 아. 한번 연습해보세요. 깎아 달라고요. 깎아 달라고요. 깎아 달라고요. 깎아 달라고요. 깎아 달라고요. 파이팅. 오케이, 가겠습니다. 응원할게. 깎아 달라고요. 깎아 달라고요. 오 마이 갓. 이거는 다시 해야 되잖아. 일단 한번 키워볼게 나도. 보여줘, 유키야. 깎아 달라고요. 제강 귀요미. 아, 진짜. 깎아 달라고요. 깎아 달라고요. 이게 예시다. 이게 오케이, 예시다. 오케이. 이게 예시. 뭐지? 7초 동안 귀엽고 깜찍하게 자기소개. 귀여운 거 많이 나오네. 7초 쓰겠습니다. 하나, 잠깐만, 둘. 잠깐만, 코의 톤도. 높이고. 귀엽게. 오케이.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소건입니다. MBTI는 INFP고 낯을 가리지만 친해지면 점점 활발해집니다. 잘했다. 에? 엉덩이 밀치기 게임. 진 사람은 벌칙. 오. 엉덩이 이렇게? 일단 해보자. 생각보다 쓸 수 있어 나. 아니요, 그건 나 안 봐준다. 응? 근데 나 원희 형한테 애교 시켜야 돼. 애교? 아, 나 안 할 거야. 근데 내가 애교해도 책이 없어. 그래서. 아니, 최강 귀염이잖아. 나 애교해야 돼 이거. 하나, 둘, 셋. 이거 어느 쪽이? 어느 쪽이? 우와! 와, 역시. 제가 이겼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건이 형한테 애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웃었는데? 다른 거. 감사합니다. 너무 귀여워요. 가짜 37 끝! 뽀만 37도 많이 봐주세요!